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번에 저는 VR 프로그램을 영어 버전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크로마키 스튜디오나 크로마키 천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과 배경으로 사용될 영상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과 배경으로 사용할 영상을 미리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왔는데요. 만들어진 시퀀스 위에 영상을 끌고 와줍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영상은 타임라인 창 위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파란색 배경이 주가된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을 먼저 끌고 왔습니다. 이 영상의 배경을 투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펙트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비디오 이펙트 창에 들어가서 키잉이라는 패널을 열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크로마키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울트라키라는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효과를 영상에 불러와줘야 하는데 그 방법 또한 영상을 시퀀스 안에 불러오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원하는 효과를 선택해서 넣고 싶은 영상 위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펙트 컨트롤 창에 울트라키라는 이펙트가 하나 더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에디팅 창으로 돌아가서 이펙트 컨트롤 창 안에서 효과를 좀 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키 컬러라는 효과 옆에 스포이드가 보이실 텐데 이걸 클릭하시고 파란색 배경 아무 곳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이었던 배경이 검정색으로 바뀌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배경이 빠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재생해서 보니 굉장히 배경이 뭔가 자글자글하고 깔끔하지 않게 영상이 빠진 거를 육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좀더 세밀하게 배경을 빼주셔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효과를 제가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웃풋에서 알파 채널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제가 투명하게 빠져야 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보통 여기서 굉장히 많이 조절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검정색 부분을 더 확실한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매트 제너레이션 효과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이 페데스탈이라는 걸 제가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숫자가 줄어드니 검정색 부분이 더 흰색이 되지만 숫자를 늘리니까 검정색 부분이 더 확실한 검정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이 초크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더 확실하게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알파 채널로 바꾼 아웃풋을 컴포짓으로 다시 변경을 해주시고 영상의 배경을 불러와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타임라인은 레이어와 개념이 비슷해서 주로 깔리면 깔릴수록 가장 하위에 있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영상의 상위로 딱 뜨기 때문에 한칸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한칸 위로 올리는 방법은 영상을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미 받아놓은 배경 영상을 여기 V1 첫 번째 칸으로 가지고 와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영상의 배경이 투명도로 빠져서 제가 원하는 배경을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델이 여기 우 하단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스케일 값과 포지션 값을 좀 조정해 줄게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스케일과 포지션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그럴듯하죠? 이상 대가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